이번에 박혜미 씨로. 자, 네. 인물별 집중 분석으로. 저기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황 쪽에서 좀 약하셨는데요. 제가 인물별 집중 분석에서. 집중 분석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그 예. 중량감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 있어요. 네. 기대합니다. 네. 최근에 집짓다가 이혼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저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인데요. 아, 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예, 최근에 직진왕 같은 거. 뭐, 인사인데, 예. 인사. 사실, 예. 아, 예, 여튼 뭐, 그러네요. 상큼한 아, 여기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더니. 아, 상큼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집을 네. 당연히 짓잖아요. 쉬다 네. 보면 뭐, 의견이 서로가, 맞아보고. 예, 네.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그럴 뻔 했어요. 아니, 제가 저기,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같이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기 남편분이, 아주 착하시더만. 굉장히 순하시던데. 그러니까. 네. 뭐 그,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법 없이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착한데 그걸 왜 이렇게 잡아요. 근데 사는 거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느낌이 딱 보니까 남편이 벌써 기죽어 있더만. 그게 맞는데. 그럼. 우리 딱 보면 알거든요. 네, 남자들 남자들 이상 알거든요. 그럼요. 그래요? 많은데요. 그거는 뭐. 당신은. 왜 말을 왜 더듬으세요. 네. 미안해요. 저는. 남자로서 위신을 딱 세울 때는 제대로 딱 세워져요. 본인 남자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니까요. 박혜미 선배님하고 네. 작품을 해서 네. 자주 오세요. 네. 그 남편 내시는 분이. 정말 누나가 잘하세요. 네, 진짜. 사람들 보기하고 되게 달라. 저도 나이도 저 또래시더라고요. 네, 남편이. 예. 네, 근데 굉장히 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잘 지켜주시네요. 네,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항상 이런...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냥 묻는 거예요. 집 짓는 건 사실. 그럼 한번 집 접으세요. 흩어 나갑니다. 흩어 나간다고? 야, 이 뭐야? 내 꿈이 턱 좀 줄이는 건데. 야, 턱 나간다고? 이렇게. 와, 얼마 전에 큰아들을 본 거야. 네네. 아, 그럼 우리 저 남편분하고는 저기 잘 지내나요? 아, 큰아들은? 그럼요. 너무 잘 지내죠. 어, 그래? 큰아들이 지금 과외? 아, 네. 지금 남편, 아, 지금 아들. 지금의 아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게 하려고 좀 했었고. 뭐 되게 굉장히 쿨하시네요. 원래 이제 또 좀 약간 또 생각이 다른 분들 또 이게 또. 네. 지금은 카츠사 있어요. 군에 있기 때문에. 아~ 시간이 없고. 그래요? 네. 얼마죠? 야, 정말 핵심 외를 나도 과외를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과외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네. 아, 서울대 다녀요? 서울대 다녀요. 네네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원래 이렇게 네. 자주 교류는 아들을 지금. 예, 그럼요.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공개를 저도 워낙 좀 잘 자라서 뿌듯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서.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요. 큰아들 여자친구로 손시대. 어떤 스타일? 아, 저는 제 스타일은요. 그, 정말 여자 같은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네. 정말 그 수납 잘하고 이렇게 이치만 이쁘게 꾸미는 친구들 수납 수납 잘하고 아 그러니까 진짜. 오시면은 정리를 시키시려고 아니지 아이 그 나 같이 사나 두 아들은요 절대 결혼하면은 같이 안 살 거래요 선전포고 했고 지금 우리 12살짜리 아들도 그래서 왜 엄마가 부려먹을 것 같대요. 아~ 자기 마누라를. 12살짜리 아이가. 12살이야. 12살짜리에서 내가. 야, 되게 서러울 텐데. 어,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에 그런 엄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센 엄마 역할을 하니까 아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에이, 그게 드라마 때문 아닐 거예요. 요즘 애들 그렇게 쓰지 않아. 같이 사는데 뭐, 에이. 턱 나갈 테니까. 오늘 걸어보고 나가네. 야, 일이네. 오늘 앞에서 두 번 정도 지금 날아가셨어요. 줄게 좀 세요. 어떻게 이제 뭐 상큼한 질문들이 준비돼 있네요. 재혼의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 재혼의 장단점요? 더 좋은 점이 많아요. 훨씬 더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고 양보하게 참게 되고. 되고. 네. 단점은? 단점은 결혼은 역시 결혼은 힘든 거. 자, 이제. 네. 소녀시대와 함께 재혼 얘기를 참신한 시대입니다. 소녀시대와 함께 재혼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에요. 컨셉을 좀 바꿔주세요, 정말. 난 이 친구들한테 너무 민폐인 것 같아요. 직장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정말 결혼은. 아니야. 아니, 정말. 아니, 아니 인생 선배잖아. 인생 선배. 그런 것들을 네. 알아야 되는 나이. 결혼하지 마, 웬만하면. 아니, 잠깐만요. 본인 두 번씩이나 해도 무슨 한도 못하게 해요. 아이고, 정말.